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대 양주시의회 1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주시의회 의장님이시죠? 윤창철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과 양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양주시의회의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한 동료 의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의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도 9대 의회가 개원을 했잖아요. 그 의정활동을 1년 동안 또 열정적으로 펼치셨는데 그동안 어떠셨나요? 네, 9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양주시의회의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매진한 동료 의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 또 의장이 되기 전에 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또 다년간의 경험이 의장으로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 9대 양주시의 슬로건은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양주시의회입니다. 네. 시민의 행복은 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는 그렇죠. 작은 일부터 비롯되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사회지원협회장, 백서구 주민자치위원 경험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기도와 듣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질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의장으로서는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초반에 또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예,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네. 양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젊은 영향과 패기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고 네. 꾸준히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고 계시고 시민들의 주목도 또 받고 계시는 또 의장님이신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제9대 양주시의회 슬로건이 또 눈에 띕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가 함께합니다. 근데 사실 양주시의회가 함께하는 걸 또 시민분들이 직접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네.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에서도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산, 뭐 조례 이런 건 시민들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양주시 의회에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성과들이 많은데 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네. 생애 주기별 모든 계층의 복지를 꼼꼼히 살핀 것입니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양주시 대한노인의 양주시지에 지원해 가는 조례와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까지 두루두루 챙겼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또 반가워할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이죠. 지방의회 또 법 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자치분권, 지방의회 뭐 분리 독립 이런 게 좀 강조되는 시기인데요. 그 자치분권 시대를 이렇게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기초의회 또 양주시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십니까? 예, 양주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기치의회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지만은 지방의회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기존의 강시장, 약의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전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등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계속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또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지난 6월에 또 개원 1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펼치셨더라고요. 그 시위의 청년 비전 문구가 청렴한 세상, 또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였는데요. 여기에 또 실천 목표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청렴 비전 문구와 실천 목표를 새긴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의회가 청렴 문화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양주시의회의 뭐 슬로건과 어떤 기초의회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또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서 간의 그 균형 발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양주는 서부권 개발에도 좀 중요하게 힘을 쏟겠다라는 계획인데 먼저 서부 지역 교통망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 환경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및 도로 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의정부 캠프레이 클라우드 CRC 네. 통과도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백서구 강정명 주민들이 의정부를 통해 서울 북부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외선 재개통, 백석 양주역 간 도로 포장 사업에 주력하고 국지도 39호선, 녹양 어둠간 도로 확장 등을 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지역 있으시잖아요. 네. 그 지역에는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그이 서부권에 제일 취약한 게 도로망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의정부서 들어오는 CRC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거기서 뭐 녹양부터 백석권진 도로가 네. 또 확장 포장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양주역에서 백석까지 가는 도로가 그 도로 지정을 받는데 벌써 2년이 걸려갖고 지금 한 보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 취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서부권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그 도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600억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일단은 그 전에 그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200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로 지정이 안 돼가지고 좀 넘겨놓은 상황이 있고 안 되면은 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또 일단은 그 투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어떤 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강적의 강속지구, 백석의 GS 도시개발지구가 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그 대단히 개발단지가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 뭐 산업단지가 개발되려면 교통망이 1번인데 그 허가가 좀 늦게 났군요.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민투가 이번에 그 중앙고속도로가 이번에 네.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도로도 역시 그 신도시 개발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CRC 제가 개통할 때 직접 갔었거든요. 거기도 양주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직접 제가 다녀보니까 확실히 그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의 개통이 그 어떤 교통의 흐름이 되는지 직접 알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또 저희가 그 7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연장 사업에 대한 준공 시기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지적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길래 시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전철 7호선의 준공 시점은 네. 대단히 민감한 지역 현안입니다. 그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준공 시기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 도봉산에서 고급 장거리까지 개통을 옥정 중심까지 한 번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시기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 또 시의회에서는 그 준공 시기가 늦춰진 데 대해서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더 대응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양주 교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또 의회와 시가 합심해서 빠른 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교육입니다. 저희 보도를 통해서 또 교육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역시 이것도 양주의 신도시 구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한 그 계획,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육 여건 역시 시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특히 양주 인구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있는 젊은 층의 유입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인태의 고유가의 공약인 아이비 학교를 양주 서부권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비 학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학교를 좀 특수성 있게 만들면 더 이 양주에서 또 더 좋은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이 특수성 있는 학교라서 많은 부모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 학교에 대한 노력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많이 입주하지만 양주시는 조금 다른 구도심과는 다른 게 인구가 빠지면서 아이들이 줄고 하는데 신도시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오히려 또 학교가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 이를 위해서 더 확충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자,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양주의 은남 일반 산업단지. 자, 이게 사실은 또 많이 활용되어야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는데 양주시에는 이런 은남 산업 일반 단지를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해 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양주 테크노밸리 올해 2월 착공한 은남 산업 단지는 양주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핵심 사업들입니다. 핵심 사업들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와 협조하여 사업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와 함께 양주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지역 발전, 아까 말씀하신 지방분권, 의회 독립,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 견제와 감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의 정치 안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처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합리적 대안 없이 발목잡기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탈피,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합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의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하는 의회가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장흥 송추 쪽을 한번 여름이라서 가봤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경제 역시 또 이렇게 밝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민생안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 일상 회복,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증가에도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국내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우선 시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가 집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은 양주시 기업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가계 물가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상공인이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분들 너무 힘드십니다. 그래서 양주시와 양주시 의회가 힘을 합쳐서 또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 또 경기 북도에 관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현재 경기 북부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도의 특별자치도 설립입니다. 그 양주시는 또 이걸 위해 지지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의회는 지난 5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 여러분들이 폭넓은 공감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 지역의 산재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북부 지역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남부에도만 치중됐던 사업들이 또 북부에도 더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총선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모든 이제 관심이 또 경기북도 설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끝을 향해서 열심히 얼굴이 밝아지시는데요. 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또 의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그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가 무려 20%가량 늘었습니다. 도시 소멸을 언급할 정도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양주는 반대로 인구가 늘며 경기 북부 권역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과 G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재 추진인 양주 테크노밸리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 거점 도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양주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남은 1년입니다. 양주 의장님께서 또 양주시 남은 1년의 주요 방향과 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양주 발전과 도약,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동서간 지역별 균형 발전이 절실하고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예산도 흩어져 있어 분야별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지 예산 아주 양주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의장님의 남은 1년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양주시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의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초재 일관 실천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양주는 여전히 잠재력이 무궁한데 도시 성장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쉽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 지역 현안을 재빨리 파악해 핵심을 깨뜨렸던 일꾼으로 시민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 잘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네. 의장님께서 그리는 양주시의 청사진 어떤 걸까요? 의장 취임 이후 줄곧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양주시를 만들어야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시민과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는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대표기관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양주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제 전망치도 밝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였음을 상기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 정책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위기 극복과 힘찬 도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저희도 양주시 의회와 양주 시민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양주시 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또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